네, 오늘 할 게임은 호텔 리노베이터라는 게임이고요. 지금 여기 나가지도 못해. 너는 여기 성공시킬 때까지는 나가면 안 된다. 아, 여기 있는 거다 치워야겠다. 얘네들 다 버려. 일단 이렇게 바닥 쓸고 타일부터 일단 책상 이거 딱 괜찮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 딱 하고요. 이렇게 모던 하면 이런 소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놓고 그리고 여기도 놓고 멋있어 멋있어. 이런 호텔 로비에서 딱 앉아가지고 여독을 잠깐 풀면서 원래 디자인이 심플이 더 베스트라고 하잖아요. 깔끔. 그래, 이런 거 하나 있어줘야지. 이렇게 뭔가 이런 조각 하나 또 있어줘야 되고. 그림 총몇 개야? 네개 해야 되네. 여기 되게 멋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 하고요. 그래. 이런 거 좋아. 뭔가 큰게 하나 있으면 딱 좋긴 좋은데. 이 정도쯤에. 되게 모던하다. 그림 있는 쪽에 하나씩. 네, 이렇게 됐습니다. 결혼 파티, 기념 파티. 아, 그래. 호텔에서 이런 것도 해주지. 어떤 룩을 상상을 할까요? 그래, 여기 제일 무난하게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먼지 좀 털어내고. 네, 일반 나무 패널로 갑시다, 일단. 일단, 노멀하게. 이렇게 둘까요? 하나씩. 아, 근데 여기 기념 파티 한다고 그랬는데. 아, 이게 안 왔네. 그리고, 이렇게 놓고. 하면 돼. 퓨저. 요 뭔가 있어 보인다. 오, 있어 보여. 모드 나오면 되게 사람들 재밌게 하겠는데, 이거? 개조 완료. 자, 이제 바닥은 카페트로. 책상은 좀 라이트하게. 이렇게. 네, 욕실 타일은 요 정밀한 걸로. 네, 이렇게. 여기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이렇게 놓고, 소파. 평면 TV. 그리고, 여기다가 갖다 놓읍시다. 그리고, 하나 놓고요. 이렇게. 쓰레기통, 여기 있고. 됐어, 이제. 개조 완료. 여기도 이제 예약 받으면 되겠네요. 네, 예전 이전하고 이후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었죠? 아, 이것도 재밌네. 이렇게 또 1박에 200달러짜리. 이 아저씨 뭐야 이거?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손님들 다 나가. 나간다고.